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은 이제 APEC에 네.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PEC이 이제 뭐 이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미국과 중국 간의 뭐 갈등이 어느 정도 좀 봉합될 것이다라는 예. 기대감도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게 될까요? 일단은 뭐 미중 관계가 제일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죠. 근데 이게 우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APEC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국제 협력체보다 뭐 G7 이럴 때는 참여하는 국가가 제한적이니까. 근데 뭐 G20도 있지만 APEC 그러면은 이게 일단 지역 자체가 일단 정해져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선명해지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공동협력체인데 이번에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행사했는데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샌프란시스코 가봤습니까? 네, 저는 가봤습니다. 네, 저도 가봤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샌프란시스코 하면 여러분들이 뭐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금문교죠. 골든 네. 게이트 브릿지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뭐가 있죠? 미국 최대의 차이나타운이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과는 뭔가를 도모해보기 좋은 그런 배경이 일단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또 많은 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중국계 미국인들의 인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동안 소원했던 두 나라의 관계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요즘 이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게 좀 복원될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협의할 내용들은 또 상당히 민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전 세계 GDP의 60% 이상이면 경제적으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회의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또 공급망 다변화, 또 무역, 그리고 투자 확대 등 주요한 의제들이 자주 다뤄지는데 자, 이 회의에서 뭔가 실질적인 게 나오는 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징적인 게 뭐냐 하면 지금 세계 경제가 여러모로 어렵다. 지역 불균등도 있고 공급망 차질도 있고 전쟁도 발생하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러 군사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한 위협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근데 참 공교로운 게 이 APEC의 회원국에 중국과 러시아가 다 있어요. 자, 이 푸틴 대통령 올까요, 안 올까요? APEC에. 안 오겠죠. 안 옵니다. 네.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왜죠? 왜냐하면 지금 국제 형사법 이 형사 재판소에 이 제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잡힐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네. 러시아를 벗어나면 그래서 이번에도 부총리단이 이제 이끌고 이렇게 APEC에 참석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국제 상황이 여러모로 복잡하다. 그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 APEC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건 뭔가. 이번 11월 달이 사실 우리 정치에도 또는 호재가 될 만한 또는 호재가 아니면 조금 실망하게 될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발표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APEC도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늘 이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정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가 되고 18일 날 다시 돌아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해서 바로 20일 날 또 나갑니다. 어디로? 영국으로. 찰스 국왕 아시죠? 바로 이 많은 분들이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고 다이애나비의 전 남편, 부부였었던 이 찰스 항상 이 꼬리표가 황태자였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별세하면서 그렇죠. 이제 왕위를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국왕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20일 날 나가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낵 총리를 만날 텐데 그 수낵 총리와 인도계 총리죠. 어떤 이야기가 나눠지느냐. 그리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 어디로 가느냐. 파리로 갑니다. 파리로 왜 갈까요? 부산 엑스포 때문에. 28일 투표입니다. 그래서 가서 바짝 며칠 동안 막 홍보를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이 엑스포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 이 결과가 상당히 우리에게는 또 기대감 측면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엑스포를 유치한다면 상당히 또 우리 경제에 또 달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달이 매우 중요한, 우리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한 달이 될 테고, 근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요? 엑스포를요. 왜 그러냐면 이 서유럽에서 최초로 공개적으로 우리 한국 지지에 했던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해외 순방 일정에 12월에 네덜란드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뤄졌던 나라를 방문하는데 엑스포가 안 되고 방문을 할까? 뭔가 좀 감지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디까지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그런 지금 해외 순방 동선을 보면 엑스포 개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우디가 이미 2030년 이 엑스포도 노리고 있지만 34년에 월드컵을 이미 유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행사를 한국가에 몰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랑스 파리의 기류도 아니 34년에 월드컵을 축구 월드컵을 사우디아라비가 유치하는 거면 그러면은 엑스포까지 가는 건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런 순방이라는 게 갑자기 뭐 정해져서 가서 그런 게 아니라 물 밑에서 다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고 계시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사실 이번에 APEC이 이렇게 또 화두가 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봤던 모습은 계속 갈등하는 모습만, 미중 갈등이 사실 증시에 어마어마한 악재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최근에 나오는 뉴스 보니까는 기업별 뭐 이슈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재무장관 미팅을 이미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디커플링을 안 할 것이다. 이건 이제 디리스킹이냐 아니면 디커플링이냐. 디리스킹이라는 것은 뭐냐면 디커플링까지는 아니고 좀 서로 간에 위협적인 그런 요인들을 좀 없애나가겠다는데 디리스킹 이야기도 요즘에 잘 안 해요. 그 이야기는 좀 중국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을 미국도 부담스러워요. 중국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 그런 상황이긴 한데 중국 지금 언론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좀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좋을 것이다. 이번이 정말 엄청난 이벤트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약간 신경전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미국 재계를 먼저 접촉하려는 시도 기억나실 거예요. 왜? 미중 관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머스크도 방문을 했던가요, 중국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방문을 하고 뭔가 경제적으로는 계속 중국이 협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들은 방중에도 제재 타협에는 또 미국의 이 경제 관료들은 그래도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또 의견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샌프란시스코 APEC 미중 정상회담에서 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군사 안보 대화도 좀 하자 이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꽁꽁 닫고 있으면 대만 문제도 꽉 막혀버리기 때문에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어왔던 것이 화웨이도 막고 기술 이전 안 된다 이거였잖아. 조금 그래도 여기에 숨통을 열어주느냐 중국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사실 더 민감한 문제는 마약 문제입니다. 왜? 펜타닐이 있어요. 미국이 지금 이 펜타닐이 뭐냐면 펜타닐이 먹으면 좀비처럼 돼요. 제가 뭐 그럴 때 자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그럴 정도로 이게 정말 심각한데 그죠. 이게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펜타닐이 불법 유통되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미국에 멕시코 가깝고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는 더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도 낮에 가면 막 진짜 좀비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랑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심하다고 심각합니다. 네. 심각합니다. 어떤 그 주의 또 특성도 이제 반영이 됐겠지만은 근데 이 펜타닐 근데 중국을 왜 그러냐 멕시코로부터 유통 이 펜타닐의 원료의 상당 부분의 공급망이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아예 차단해버리라 이런 요구를 할 텐데 중국으로서는 자신들로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게 제약 관련해서 또 진통제 강한 진통제가 펜타닐이거든. 상당히 자기들은 많은 수익을 얻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싹둑 잘라서 그만둘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과 중국
간에 최근에 이슈가 꽤 많습니다. APEC 정상회의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 정상회의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 보잉사의 드림라이너 787이 중국에서 지금까지는 운항 중단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런 운항 중단을 풀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서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업들과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내부적인 그렇죠.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년 정신은 그래도 좀 괜찮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당위성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시진핑 주석은 내년에 이제 재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뭔가 경제적인 이런 중국과의 관계, 글로벌 위기 상황, 지금 더군다나 전쟁이 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도 경제 전쟁을 벌이면 전선이 세 개가 돼버려요. 그리고 1월 달에 대만 총통 선거도 있는데 이런 대만 문제도 또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11월 달에 APEC 갈 때 한 5개월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3, 4개월 전인가요? 그래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연말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현상이 이번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광 문제가 좀 인기가 시더래요. 막 광고 나오는 거 보면 마동석도 나와, 마블리가 나와도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경기 회복이 둔화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좀 여러 가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시진핑도 불안하고 바이든도 불안한 상황에서 양쪽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중국은 첨단 기술을 조금이라도 좀 받아와야 되고 안 그러면 상당히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도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이 미중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은 중국의 화웨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의 상당 부분이 또 한국산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중국은 이 미국은 또 농산물을 중국에 많이 팔아야 돼요. 만약에 중국의 미네소타나 이런 데는 엄청난 옥수수 뭐 이 곡물들을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어디 팔아? 그걸 사가줄 만한 나라가 중국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하고의 그런 서로의 상호 의존 필요 때문에 개선될 수밖에 없다. 왜? 악화되면 바이든 대통령도 힘들어지고 시진핑 주석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투자자의 관점에는 미국과 중국의 지금 갈등을 하면서 좀 꽁꽁 목눌림 현상이 있었던 그런 섹터나 종목이 적어도 내년에는 좀 펴진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좀 접근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안에서 한국은 끼인 국 이었습니다. 그렇죠. 끼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랑 중국이랑 어느 정도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나면은 한국도 어찌됐든 간에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는 기대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현실화될 것 같아요. 이번에 통해서 왜냐하면 오랫동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이거든. 대군다나 지금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경제관계 물론 중국이 계속해서 경제 규모 거래 비중이 우리가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 또 얼마 전에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한중 관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와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도 감정 싸움까지 돌입이 됐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중국도 왜냐하면 한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좀 한국하고도 이렇게 잘해서 또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중국의 모습을 만들고 싶어요. 대국 굴기 여러 가지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힘도 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없고 우리 삼성도 또 SK하이닉스 공장도 우시 시안에 다 있잖아요. 이것도 중국으로서는 의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하게 지금 의제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중정상회담을 그래도 한다라고는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만나겠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좀 더 껄끄러웠던 그런 관계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공장이 중국에 있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한국이나 이렇게 좀 서로 양국 간에 끼어 있는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좀 배려하자. 안 그러면 공급망 차질도 빚어지고 어려워진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반도체가 하반기에 숨통을 트이는데 이 APEC 회의가 하나의 모멘텀이 결정적인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상황은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업종이나 종목을 좀 보고 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5호선 매매법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의도로 가기 위한 종목을나 업종 보신다면 어떤 업종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유영아 과장도 뭐 많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한 두 종목 정도. 왜냐하면 그동안 좀 꽁꽁 숨겨져 있었던 거 아닌가. 왜 어떨 때 위기 국면에서 누구와 손을 잡고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데, 저는 첫 번째로는 이수 페타시스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참고 차원에서 원래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이 PCB 이 기판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동안 이수 그룹 계열사들이 주로 이제 화학 쪽이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수 페타시스에서는 많이 이제 주목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기술력과 또 투자, 또 매출, 또 시장의 다변화,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는 것이 경쟁이 될 수 있다. 이수 페타시스의 새로운 또 강자로 좀 단단한 그런 또 종목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생성형 AI 열풍인 뭐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젠슨 왕. 네. 아, 정말 엔비디아를 샀어야 되는 거. 자, 이 고다층 MLB라고 그럽니다. 메이저리그 아니고요. MLB 고다층. 이게 이제 여러 이 인쇄 기판을 겹치는 기술인데, 이게 아주 간단한 기술은 아니에요. 초고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걸 이제 납품을 엔비디아 이제 하는데, 지금 연간 최대 2천억 원 규모의 MLB를 추가 생산하는데, 대구에 또 공장을 지어요.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규모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거. 그동안 역시 이제 우리가 기업이라는 건 수급이 계속 돼야 되잖아요. 수요에 맞출 수 있는 그 공급을 해내느냐가 중요한데, 매출도 보더라도 지금 지난해 매출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 매출 추이를 보면은 점점 늘어나요. 점점 성장세 있는 기업이 바로 이수 페타시스라는 걸 강조해드리고, 또 한 기업이 저는 이 기업을 주목합니다. SNS텍. S가 들어가니까 왠지 뭐와 관련될 것 같아요. 삼성? 삼성. 삼성과 관련됐습니다. 삼성도 지분을 투자하고 또 삼성의 1차 밴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삼성이군요. 네. 네. 삼성인 줄 알았는데. 예, 삼성이 픽한 이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생산을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여기에 이제 더 추가돼서 최종적인 이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전 단계인데, 여기에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 또 미래 먹거리로는 EUV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울트라 바이올릿. 그러니까, 이른바 극자외선 이 펠리클까지도 신기술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의 안정적인 거래에다가 삼성은 또 이 기술이 결합된 것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SN텍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N텍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